오송 지하차도 인근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뒤 이틀째 이어진 폭염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택수 기자입니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인근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56살 A씨가 쓰러진 건 21일 오전 11시 40분쯤. 당시 A씨는 침수된 간이 배수장 복구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진 뒤 차량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1시간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현장에선 응급 조치를 거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날 청주 지역은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랐습니다. 회사 차를 끌고 와서 에어컨 쓰고 쉬고 있다가 이분이 마무리하고 운전 속에서 에어컨을 쐬고 있으니까 깨웠는데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A씨는 배수장 관련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돼 이날 아침부터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역류방지 수문에 쌓인 토사와 대형 자루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맡았으며 상대적으로 무리한 작업을 한건 아니라는 게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